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둘러쳐 죽여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막 도망가고 환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어떤 환란이 있으면 그 이유가 있어요. 환란 때문에 도망갔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복음 전파하고 원래 성령만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만 흩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조상을 여고 계속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어요. 그냥 전도는 안 하고 그냥 흩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막 먼 지역으로 전도를 나갈 건데 우리끼리 조사원이라고 계속 자기 교회들만 있어. 그러니까 스데반을 이제 죽게 된 거니까 이제 도망가고 막. 그 환라 우리 꼭 환란에 대한 이유가 있다. 아, 더 큰 복을 주려구나. 환란의 인내 연단 소망을 인내를 그래서 환란을 어떤 꼭 겪게 만들어야 그릇이 커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영성 내성이 내공이 길러진다. 내공 기도하고 막 이겨야 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쓰신 거죠. 근데 여기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 열었던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이 아니고 어려움 왔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면 사람 고난이 오면 일단은 마음이 좀 눌려요. 은혜가 떨어져. 그런데 전도를 하네 또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영적인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체가 누구냐. 환난과 고난당한 사람이 전도에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초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여러분 전도를 하면 전도한 사람이 밤예배 나오면 밤예배 그 사람 따로 나옵니다. 전도한 사람이 시원찮아. 그러면 전도 받은 사람도 그거 따라가요. 자기 이미 따라가요. 그러니까 DNA가 인자가 그래서 교회마다 그 체질이 있어. 체질이 강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니까 20절 헬라인에게도
헬라에게 전도했다. 이게 참 파격적이에요. 굉장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끼리만 있는데 이방인에게 최초 막 전도.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 파격적인 생각이 좀 뛰어나고 어떤 고정관념에 꽉 매인 사람 안 돼요. 팍 깨뜨려야 돼. 그냥. 그래서 주의선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나오더라. 이제 이 뒤에 인자가 다시 종자가 좋아야 돼. 종자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 원래 이 종자가 좋은 종자들이. 왜냐하면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막 전하네. 예. 이 종자가 좋은 종자가 또 좋은 종자가 나와가지고 막 전도가 돼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바나바를 파송을 해. 근데 바나바가 또 훌륭하네. 리더자가. 아, 그래서 23절 24절 시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바나바가 최초 당회장인데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해야 되거든요. 인격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착한 사람. 야, 우리 충성도 중요한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깡패들도요. 충성해. 예. 깡패들도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니까. 근데 착한 건 아니에요. 충성도 좋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북한 오직 충성, 오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해야, 첫째 착해야지 사람이. 악질이 있어요, 악질. 독하고. 사람이 선하고, 여러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옵니다. 입으로, 선, 마음에 가는 입으로 말하거든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참 착하고 선해. 마음이 참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착해. 착해야 돼. 참 착하다. 난 착하다. 이게 착해야 되는데 착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훌륭한 사람 되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훌륭한 사람보다도 유능한 사람 되라. 유능한 사람 되라. 연봉이 얼마예요? 돈 얼마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수인 장군이나 뭐 우리나라 참 훌륭한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이 새롭게 조명을 우리 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 훌륭한 줄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진짜네.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 살려고 정말 그분이 이 나라 만들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그렇게 비난해버리기 때문에 교육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리더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바나바가 돌려온 게 뭐냐면 이제 사울을 데리러 가요. 사울은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사실 사울은 누가 안 알아줘요. 스데반을 돌려서 죽이니까 아이고 무서워. 예수 믿는다 해도 저 사람 절대 못 믿을 사람이니까 완전히 왕따당해갖고 누가 그래서 그 다소의 고향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안 써줘 누가. 근데 바나바 올라온 것이 찾아가요. 그래갖고 자기보다 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을 데려다가 당회장을 모시고 자기 부목사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올라온 거예요. 바나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교회가 그 초대 안디옥교회 정말 세계 우리 이름이 안디옥교회 이런 안디옥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훌륭한 게 뭐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꾼 받게 됐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향기가 났다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와. 원래 종자가 좋잖아요. 바나바도 종자가 좋고
또 사울도 최고의 선지자고 둘이 딱 팀워크해 보니까 막 그게 폭발해 버린다. 그래가지고 이런 가운데서 예,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 정말 그 처음에 한 구역이죠. 이제 두 명을 했으니까. 근데 12월까지 안 가고 8월달 정도 돼갖고 네 구역을 하나, 네 구역. 집사가 네 명인데 다 구역장이야. 다 구역장. 그러니까 다 막 빨리 전도하라고. 아이고. 근데 한 집사 셋이 사람 살아요. 우리 박준호 권사 집에서 두 사람이 그 세방이요. 그게 한 집에서 구역장이 세 사람. 왜냐하면 다 구역장이 매 없어. 한 집에 이제 세방 두 사람이 다 집사 됐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한 구역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한 집에서 세 사람. 근데 한 집에서 집사가 세 사람, 총 집사가 네 명이니까 다 구역장이네. 다 구역장. 다 따로.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뭐는 1년 기다려 빨리 그냥 1년 가기 전에 빨리 구역장에 빨리 나가 구역 막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저녁 예배 끝나면 다 1구역 이래서 막디그라프가 있어 그래프 한 명 이렇게 다 그래프 올려줘 오 초등학교 학교 꼭 그래 지금 한번 그렇게 해볼까 아이고 부담돼 부담이 뭐 부담돼 1구역 한 명, 두 명 다 그래프 올라오고 이제 저녁 예배 때 막 일을 사가고 다 보고를 해야 되는 문화단 해야 돼. 얼마나 전도를 강조하지. 예, 근데 그대로 따르더라고요. 좀 그래 따랐으면 좋겠어. 막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30명, 2년 되니까 60명 됐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 왔다 갔는데 출석 숫자 작년 60명 막. 근데 제가 성질이 좀 난 성질이 확실히 급하구나 뭘 느꼈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사야 된다고 적금 넣자고 적금 넣었어요 1,000만 원 한 달에 40만 원인데 회계 입사 그래 목사님 60만 원 나왔고 60만 원 목사님 사례 20만 원 전도사 또 교육자 10만 원 뭐 하여튼 60만 원 나와야 운영이 돼. 딱 쓴 데 40만 원 적금은 되라고요. 현재 나온 거 딱 맞는데 그것이 지금. 적금 넣읍시다. 1,000만 원. 한 40만 원. 그 마이너스 못 칠래요. 내 사례 안 받을게.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때 서울 학교 때 매주 그것도 받아가고 가는데 사례 안 받아? 언제까지? 100명 될 때까지. 100명 될 때까지. 제가 고집 있잖아요. 기억 안 받아. 뭐더라고? 100명 되어야 사례 받는다고 고집 부리고 앉았네. 전도할까 안 할까? 하죠. 불타오르더라고. 60명이 봄에 60명이 가을에 100명 됐어. 6개월 만에. 막 아니 사례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고집 있잖아. 나는 격언이 안 받는다는데. 그럼 1년만 지내면 그 졸업하거든요. 졸업하면 그때 해도 되는데 뭐는 뭐 졸업한테 그 안 받는다고 해갖고 막 소동을 하고 막 고집 부리고 막 난리 전더라고. 근데 지역이 쫙 외져갖고 동네 가지고 주택이 없어요. 거기는 아주 그러니까 막 비가 오면 막 수렁 같은데 그 끌고 와야 돼. 근데 하나님 나 감사한 것이 그 안 받는다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다른 교인들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기적이요. 야, 안 들어오면 차비가 없는데 서울 못 가는데 하나님 어찌해야죠. 야, 기적적으로 막았나. 아무것도 없어. 그날 그때 두고 갖다 줘. 그게 광야 훈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저는
돈을 꾸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이게 아니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집사한테 돈 꾸지라고 창피하게 담임 전도사한테 그래도 그러니까 끝까지. 근데 그때 교회가 부흥됐어요. 막 그래 지금도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건데 지금 성도들은 안 그렇게 순수 그때는 순수한 것 같아요. 잘 안 들려 막. 개척해갖고 3년 이내에 100명이 된 교회는 1000명 된다고 나중에 그 소리 들었어요.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6개월 지니까 100명 됐어요. 근데 한 6개월 동안 안 받은 거 20만 원, 120만 원 안 받은 거예요. 120만 받은 거 1000만 원 적금이 그것 때문에 땅 샀어요. 그 86년도에 8만 원짜리가 88 올림픽 되니까 10배 뛰어버려. 그때 안 샀으면 우리 땅 못 사요. 가만히 하나를 내가 하여튼 그렇게 그게 하나 그랬는데 잘한 거지만 안디옥교의 얘기인데 DNA가 제가 좀 성질이 급하니까 큰갑다 해봐 뛰어가다 넘어져 버려 막 뛰어가다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뭔 재미를 느껴 거기에 가만히는 못 있겠어 지금도 막 해야 돼 막 해야 돼 그러니까 그 DNA가 뭔가 우리 안디옥의 DNA 적은데 막 전도 가고 뛰고 막 개척하고 막 데리고 막 불타가지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본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훌륭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머니 교회를 도와요. 부조를 보냈다. 그러니까 성경 교회예요. 이 교회가 불타가지고 원래 DNA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확실해. 그리고 지도자가 훌륭해. 바울과 바나바 최고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그 교인들의 불타고 막 뜨겁게 해가지고 막 최초 선교사 보내고. 그러니까 그 DNA가 있어요. DNA가 종자가. 그래도 진돗개가 있잖아요. 말도요. 제일 나 제주도에서 그 말 한 마리 수십억 가는 말인데 그 종자는 그렇게 그건 계속 심한데 계속. 그래갖고 한 번 교미했는데요. 몇 억씩 받더라고. 그 말이 얼마 나 기억 못해. 상상이 안 돼. 비싸. 수백억짜리 돼서 말 한 마리가. 종자가 좋아가지고. 종자가 그 DNA 그 난 지금도 모세오기 형하고 막 불받아라 기도해라 막 사역이라 열매지라 막 지금 이번에 구역 지금 개편하고 있는데 지금 세 개 더 늘려 여섯 개로 나눠 이제 세 개가 여섯 개를 바꿔서 그래가지고 지금 두 분은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교구 담당이라고. 근데 수는 조금 줘 몇십 명씩 막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대로면 안 되거든요. 뭔가 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막 불타야만 돼요. 그러면 따라와요. 초대 안 될 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세계성을 감당한 교회 막 전 세계를 막 그래서 비전을 크게 하고 입을 넓게 열고 북한도 우리가 살리고 세계 살리고 막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럴 줄 믿습니다. DNA가 초대 안디옥 우리가 이름을 안디옥 해놓고 말만 안디옥 성교하는 교회 60% 성교 이거 나가고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이름값을 해야 이름값을 해야지 말만 안디옥 성교도 안 하고 그 우리가 그래 아무래도 지금 원래 60% 그래도 우리 이 건축할 때부터 어려웠는데 그래도 줄이지 않아요. 그대로 했어. 좀이라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끝까지. 아무리 지금 교회가 그래도 금년 코로나 때 힘들죠. 코로나 때 성교 안 해버려. 다 끊어. 안 끊어. 죽으나 해서 안 줄였어요. 귀엽고 해. 귀엽고 해. 죽으나 전에. 그러니까 뭐라고. 어차피 몰라 끊어. 다 죽으라고 안 보내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결코
근데 그대로 하더라고요. 마음먹게 믿더라고. 사람이 그 DNA 인자가 아주 주어주고 나눠주고 하면 더 주고. 예, 우리가 정말 이번 총동원지 여러분 마음을요, 마음만 내가 기억하고 한 명 데려와야지. 마음먹으면 못 얻었어요, 솔직히. 마음먹으면 해. 근데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무엇이 어쩔 수 없어. 끝까지 나는 이 인내 끈기를 겪고 끝까지 저는 항상 그래. 아, 내가 우리 성도 이단에 빠진 사람 아침 9시 자고 오후 5시까지 앉았어. 8시간 앉았어. 그냥 8시간 이단에 빠져가지고 8시간 하니까 행복하더라고. 지금 잘 나와요. 1시간 여기 안 돼. 8시간 해버려야지. 앉아있어야지. 괜히 끝까지 있어야지. 행복할 때까지 있어야지. 뭐든 나오냐고. 끝까지 해버려야지. 끝까지 뭘 하려면 8시간 해갖고 끝까지 붙으면 제가 다 됩니다. 밤도 새벽도 되고 하려고 하면 결국 해버려야 뭐 되지. 될 때까지 해야죠. 이런 양을 찾을 때 이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 마라 하나 마라 끝까지 가. 끝까지 오늘 말씀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